안녕하세요. 저는 유튜브에서 파인애플 프로 강좌를 올리고 있는 A87 브루게라고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파인애플 프로 플러그인을 이용해서 인트로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방법을 소개드리기에 앞서 여러분들이 몇 가지 준비해야 될 사항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지금 파인애플 프로를 켜신 이후에 파인애플 프로 내에서 내가 보유하고 있는 플러그인의 개수가 얼마나 되는지, 또 그 종류는 무엇인지, 어떤 모션으로 이제 플러그인이 구동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쭉 살펴보세요. 뭐 디테일하게 살펴볼 필요는 없고 간단하게만 살펴보면 되고,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어떠한 인트로를 만들고 싶은지 머릿속으로 한번 그려보는 거예요. 나는 이게 색상은 어떤 걸 쓸 것이며, 뭐 어떤 내용을 담을 것이며, 그리고 어떠한 모션으로 인트로가 흘러갈지, 이런 것들을 약 8초 정도이기 때문에 그리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 것들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마지막 세 번째가 음악을 찾는 거예요. 머릿속으로, 그러니까 두 번째 단계에서 어느 정도 인트로에 대한 구상을 어느 정도 했다면, 세 번째 단계에서 음악을 찾고 그 음악에 맞게 다시 인트로를 조금씩 변형해주는 요 과정이 필요한데, 음악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구글에서 노 카피라이트 뮤직이라고 검색을 하시거나, 아니면 뭐 유튜브 내에서도 노 카피라이트 뮤직이라고 검색을 하시면은 다양한 음악들이 나오니까 그걸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인트로를 만드는 방법 세 번째, 플러그인을 이용해서 인트로를 만드는 방법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만들어 볼 텐데요. 제가 만드는 과정을 하나하나 다 일일이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너무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리고 영상 자체가 루즈해질 수 있을 것 같아서 일단 제가 이미 만들어 놓고, 그리고 그 상태에서 어떤 효과들이 어떻게 들어갔는지 제가 좀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는 방식으로 이번 영상은 진행해 볼까 합니다. 먼저 일단 음악 한번 들어보실게요. 예, 뭐 대강 이런 음악인데 좀 밝고 경쾌하게 인트로가 보일 수 있도록 음악도 그런 식으로 골랐어요. 음악 자체에 우아 같은 그 포인트가 되는 점들이 있어서 이런 음악이 이후에 이제 인트로를 편집하는데, 만드는데 훨씬 더 유리하거든요. 원래는 이 음악 앞에 더 있어요. 근데 제가 우아가 나오는 부분부터 컷을 하고 이제 이 영상에 적용을 시킬 건데, 첫 번째 이렇게 우아 나오는 부분을 타이밍을 맞춰서 텍스트 효과를 줬어요. 이거는 베이직 타이틀, 파인애플 프로 내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타이틀이고요. 그리고 좀 그냥 우아만 나오면 밋밋하니까 이런 식으로 크기를 제가 키프레임을 줘서 더 확대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거는 그냥 텍스트만 나와도 심심하니까 뒤쪽에다가 이제 앰펌이라고 하는, 제가 이후에 또 설명을 드릴 플러그인 중에서 효과를 이런 식으로 아무거나 하나를 집어넣어서 이렇게 적용을 했고요. 그리고 중간에 트랜지션을 줬어요. 이 트랜지션 효과 같은 경우는 이제 화면이 전환되는 거긴 한데, 이 트랜지션 효과 자체도 플러그인입니다. 요 플러그인은 레노 FX 플랫 트랜지션이라고 하는 효과고요. 뭐 이런 식으로 색상도 본인한테 맞게 이제 조절을 할 수가 있어서 바꿔놨습니다. 이 화면이 지나가고 나면 자연스럽게 음식이라는 게 나오죠. 이제 요 부분 보면은 좀 이제 음악이랑 싱크를 맞춰보려고 크기를 그 음악 소스에 맞게 조금씩 변경될 수 있도록 만들어 놨고요. 그리고 뒤에 있는 이 배경 같은 경우도 보시면 색깔이 조금씩 다 이제 변형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 여기서 이제 이 컬러보드 여기에서 다 하나하나 간마다 이 컬러를 통해서 여기서 보면 이렇게 이것도 이제 하나하나씩 추가가 될 수 있거든요. ADD라고 있죠. 이 ADD라고 하는 Add 추가를 통해서 중간중간에 이것도 키프레임처럼 적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색상도 같이 조정을 했고요. 그 다음은 마찬가지로 반복적으로, 근데 앞서 우아라는 텍스트를 한글로 적었기 때문에 이번 거는 그냥 영어로 다시 만들어 놨고, 아까 전 이 트랜지션 효과가 동그라미였다면 이번 약간 프레임으로 사각형이죠. 형태로 마름모꼴로 해서 이렇게 트랜지션 효과를 줬고요. 그 다음은 이제 뭐 여행이라는 건데, 이렇게 보시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건 그냥 복사 붙여넣기 해서 쓴 거예요. 아, 그리고 이 타이틀 효과 보시면은 이것도 그냥 이렇게 사각형 프레임 안에서 이렇게 움직이는데, 이것도 mTitle Max라고 하는 해당 플러그인을 이용한 거고요. 이것도 제가 이후에 한번 리뷰를 통해서, 플러그인 리뷰를 통해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이렇게 넘어가면 여기서도
트랜지션이 적용되는데, 이건 이제 뭐 뭔가 열리듯이, 문짝이 열리듯이 이런 식으로 적용이 되어 있고, 다시 한글로, 근데 좀 다 바뀌었죠? 이제 뭐 우아에서 우왕으로. 이거 이후에 이 플러그인은 제가 일전에 한번 소개를 드렸어요. 모션 VFX사에서 제공하는 오프 더 트랙스라고 하는 플러그인이고요. 한번 보여드렸던 그 내용이고, 보시면은 이제 나오는 이게 속도가, 이 타이틀 효과가 길어요. 모션이 전부 다 완료가 되고 원래 텍스트, 그러니까 입력한 텍스트가 전부 다 보여지는 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짧은 시간 안에 그거를 전부 다 넣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배속을 넣어서, 페스트를 넣어서 속도값을 조절을 해서 굉장히 빠르게 만들어놨죠. 그래서 되게 빠르게 나오죠. 네, 이렇게 나오고, 사라질 적에는 조금이라도 포인트를 주기 위해서 뭐 이것도 트랜지션을 넣었어요. 특정 클립에만 트랜지션 효과를 넣는 방법이라고 해서 한번 소개를 드렸었는데, 그 내용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넣고, 그리고 이제 좀 마지막은 뭐 이렇게 급하게 마무리가 되긴 했는데, 이런 식으로 계속 글자가 뭐 이렇게 뭐 커지고 작아지고 이러한 모션 효과들에 좀 질릴 수도 있어서 일부러 이렇게 뭐 왓 이러면서 뭐 이렇게 마무리가 되도록 제가 만들어 놨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면은 플러그인을 이용해서 인트로를 만드는 방법은 생각보다 오래 걸리진 않아요. 왜냐하면 기존에 있는 플러그인을 이제 활용을 해서 나만의 것으로 만드는 과정이기 때문에, 응용만 하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만드는 것 자체도 시간도 굉장히 빠르고 어렵지 않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팁을 더 드리자면, 어쨌거나 이제 이거는 그냥 앞선 인트로고, 이 앞에 어떠한 영상이 붙을지도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저처럼 지금 뭐 A, B, A 이런 식으로 이제 소개를 한 이후에 인트로를, 원래 이제 만들어 놓은 인트로를 뽑고 다시 원래의 영상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을 하신 분들이라면은, 앞쪽에다가 그리고 뒤쪽에다가 반대로 인트로가 바로 나오고 그 위에 본래 영상이 바로 나온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인트로 영상의 맨 뒤쪽에다가 트랜지션이 자연스럽게 삽입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두시는 게 좋아요. 한 원래 인트로 영상이, 자기가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영상 같은 경우는 제가 8초로 제작을 해 놓은 거였거든요. 보시면 이게 8초예요. 8초보다 조금 더 길게, 뭐 2초 정도 더 길게, 10초 정도, 혹은 10초로 맞춰놨다면 12초 정도, 요 정도로 맞춰주시고, 그냥 뒤에 거는 이제 쭉 원래 이어져 왔던 영상.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분수쇼가 제일 마지막인데, 이거를 더 이런 식으로 넓혀서 자연스럽게 영상이 이제 트랜지션 전환이 될 수 있도록 넉넉하게 영상 길이를 편집을 하신 이후에 저장을 하시고 활용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것으로 오늘의 파이널 컷 프로 강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